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0년 5회 대기환경 기사 보도록 할게요. 이제 2020년이 지금 기사만 5회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원래 3회만 보던 시험을 지금 5회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보셨어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평판형 전기집진 장치의 집진 성능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 6가지를 쓰시오. 그러니까 집진율 높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집진율을 높일 수 있나요? 전기집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먼지가 어떨수록 무거울수록, 그죠? 그래서 농도가 크고는 아니죠. 먼지가 무거울수록, 그러니까 먼지 밀도가 클수록, 그죠? 먼지에 따라서는 집진율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수 유속은 작을수록 좋죠. 그 다음 겉보기 속도는 클수록 좋고요. 그러니까 처리가수 유속이 작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체류 시간, 길게 머물면 머물수록, 그죠? 집진율이 높아지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건식보다는 또 습식이 훨씬 더 집진율이 높죠. 그리고 전기 비정은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옴센티미터 요 사이에 있어야 또 뭐가 좋아요? 집진이 잘 되죠. 자, 그리고 우리 방전극 볼까요? 방전극은 어떻게 가늘고 길게 생긴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선처럼 가늘고 길게 생겨야 좋다. 그죠? 요런 거 가지고 여러분 한번 적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먼지 밀도가 클수록, 그 다음에 먼지는 조금씩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량이 작을수록 훨씬 더 집진이 잘 돼요. 농도도 작을수록 집진이 잘 되죠. 그 다음에 처리가수 유속은 작을수록, 다른 말로 체류 시간은 길수록, 그 다음에 겉보기 속도 클수록, 그 다음에 건식보다는 습식으로 바꾸면 네, 집진율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전기 비정은 이렇게 유지한다. 이렇게 여러분, 요거 중에서 이제 6가지 여러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봅시다. 자, 먼지 농도 나오고요. 집진율이 50, 70, 80%. 세개 집진 장치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이때 배출되는 먼지 농도니까 나중 농도 C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그림 그려보면 1차, 2차, 3차 처리를 하는데 처음 들어가는 농도가 C0, 나오는 농도가 C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집진율, 두 번째 집진율, 세 번째 집진율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총 집진 효율은 어떻게 돼요? 1 빼기 첫 번째, 1 빼기 두 번째, 1 빼기 세 번째 집진율 이렇게 되고, 나중 농도 C는 처음 농도에다가 1 빼기 첫 번째, 1 빼기 두 번째, 1 빼기 세 번째 이렇게 곱한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나중 농도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공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 농도가 2000이죠. 그 다음에 1 빼기 얼마? 50%. 그러니까 1 빼기 0.5, 1 빼기 70%니까 0.7, 그 다음에 1 빼기 80%니까 0.8 해서 계산을 하면, 네, 얼마가 나오나요? 네, 계산하시면, 네, 그러면 60이 나와요. 그래서 60mg per cubic meter. 그래서 지금 여기 정답은 60으로 여러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 볼게요. 자, 요거는 공정시험 문제죠. 시료 채취, 채취감, 보온 및 가열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쓰시오. 요거는 여러분 그대로 적어주십니다. 자, 1번 뭐예요? 배출가스 중 수분 또는 이슬점이 높은 기체 성분이 응축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분이 생기면 이슬점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은 물방울이 맺히죠. 그러니까 수분에 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식이 되죠. 그래서 채취관이 부식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 여과제가 막힐 염려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분석 물질이 응축수에 용해되어 오차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요렇게 세 가지일 때 어떻게 해요? 채취관을 보온 및 가열하여 위에 세 가지 경우를 미리 방지한다.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십니다.